치워야 되잖아요. 네. 치워야 되죠. 아, 그게 일이에요. 네, 초가 깊지 않고 아주 얕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훅 불었어요. 예. 그 촛농이 확 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무바닥이잖아요. 어휴, 예. 그 촛농이 막 다 튀어 있어서 이거를 끊으냐고 또. 네. 몇 개 정도? 엄청 많았어요. 저거 말고도 이렇게 길에 그냥 쫙 깔려 여기 있었어요. 길도.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거 스타트를 치우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울고 네. 뜨고 치워야 되는데. 네, 치울 때 이제 자로 긁어야 돼요, 바닥을. 네. 아이고, 바닥이 드라마가 문제예요. 네. 드라마도 이 긁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리얼리티가 다른데 드라마에서 긁기 전에 끝나잖아요. 끝나면 넘어가버려. 네. 네. 아. 같은 거는 많이 받아봤으니까 저렇게 여유있게 얘기하는 거고. 박현우 씨, 그쵸? 박현우 씨. 김현우 씨, 우리도 다 네. 받았는데 저희는 진짜 이거 한 10분의 1밖에 없었어요, 초가. 준비됐습니다. 나도 초에 받았어요.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트가 있었고, 네. 꽃이 있었고, 네. 근데 저는 막 폭풍 감동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초를 붙여놓고. 아, 네. 꽃을 선물을. 양재동 꽃시장 가서 사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흐르죠. 아, 나 그 뒤로 못 받아봤어. 근데 그게 촬영할 때 김혜진 씨가 왜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거 공감할 수밖에 없죠. 야, 초는 다 하는구나. 김혜진 씨는 초라도 있었지 난 초도 없었어. 다시 한번 프로포즈 받으면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단순한 게 자꾸 빠져버려요. 네, 그냥 편지. 편지 안에 크고 반짝이는. 네. 크고 반짝이는. 예, 예. 저희 진짜 결혼식 할 때도요,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아, 너무 결혼식을 많이 찍어 보니까. 예. 드레스를 입어도 사람들이 막, 드레스 입어서 떨리지 이래도 그냥 일하는 것 같고. 일하는 거. 그리고. 아, 그냥, 지금 촬영하려고 마크를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김범수 씨랑 박선주 씨랑 남가 연주하셨어요. 좋다. 네. 처음 그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촬영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저한테 뭘 불러주는 느낌이 아니고 제가 막 구경하는 기분이 들어서 예, 눈물이 안 나고 막 빠져서 보고 그리고 결혼식 내내 웃고 왜냐면 촬영할 때는 신부 이렇게 입장하고 퇴장할 때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항상 웃잖아요. 예. 그게 습관이 됐는지 제가 너무 웃은 거예요. 예.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린 거예요. 울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실감이 저는 결혼식이라는 실감이 안 나고 예. 이서진 씨가 독하다고 너는 눈물도 안 흘리냐고. 예. 예. 아니 프로포즈 얘기가 나서 그런데 우리 걸그룹 대표하시는 우리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받았어요? 상상하는 프로포즈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거대하게 막 촛불 있고 이런 프로포즈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뭘 좋아해요? 네? 뭘 좋아해? 그냥 분식집에서 갑자기 뭐 결혼할까?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 반지 껴놓고. 예. 그 남편분께서 보니까 이벤트 하시는 거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혼 기념일 같은 때도 그럼 이벤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날은 뭐, 갑자기 짐 싸자고 하더니. 갑자기요? 예. 다음날 해외여행 가려고 다 예약해놨다고. 갑자기? 예. 갑자기 그렇게. 약간 그런 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런 거. 예. 갑자기. 예, 갑작스러운 거. 갑자기 좋아하나 봐요, 여성분들은. 남편분이 성격이 귀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남편이 B형이에요. 아, B형이세요? 네, 근데 전형적인 B형 남자예요. 근데 해외 갈 때 프로모션 때문에 가는데 남편을 같이 갔어요. 예. 근데 파파라치가 비디오 카메라랑 사진기를 이렇게 붙여요.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동시에 촬영을 해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당황을 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비행기에서 너 내가 같이 안 간댔는데 같이 가재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으니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표정도 너무 이상했을 거고 예. 그게 사진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잘못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네. 사진 하나도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예. 전혀 안 나왔고 근데 남편이 더 웃긴 건 조금 실망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웃긴 일이야.